오늘 레시피 설계인데 사실 레시피 설계를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네, 아마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아니 저 인간은 무슨 못한데 이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수업 내용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재료들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순서고요. 교재에 있는 레시피를 한번 복기해서 만드는 것들이 순서고 아직 레시피를 스스로 만들 단계까지 가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했을 때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뭐 생각날 때 하고 아니면 평생 못해요. 이렇게 맥주 만드시는 분들은 평생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꼭 레시피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레시피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나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좀 재료 파악하고 시간이 좀 그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계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간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쓰는 방법을 조금 배울 거예요. 어디에 뭘 누르면 뭐가 나오고 이런 응용 프로그램 쓰는 법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BJCP라는 문서가 있는데 비어 저지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이 풀 용어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민간 단체고요. 비영리 단체고요. 맥주의 스타일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홈브루잉 맥주들을 심사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기관 저희 그 책 뒤에 보면 부록이 적혀 있는데 맥주 스타일마다 조금 더 글씨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들을 걔네가 정립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문서를 항상 보셔야 돼요. 어떤 맥주를 만들기 전에 맥주 스타일을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나는 오늘 아메리칸 스타우트를 만들 거야. 나는 오늘 맥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필스너를 만들 거야. 나는 오늘 뭐 저먼 바이젠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맥주 스타일을 확정하셔야 돼요. 맥주 스타일을 확정하시려면 무슨 스타일이 있는지 아셔야 되죠. 무슨 스타일이 있는지 아시려면 이 BJCP 가이드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아프시죠? 네.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맥주 스타일을 이해하고 나만의 레시피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특별한 열정이 있으면 하기 힘들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곡물, 그 다음에 뒤에 홉, 효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요리로 치면 식재료예요, 식재료. 근데 우리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어 산지는 안동이고, 아 안동이 아니구나. 네. 강고등어는 안동이면 이런 식으로 고등어 산지가 안동이 아니죠. 네. 안동은 내륙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식재료 정보들은 너무나 글로벌하게 다 퍼져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농장도 수백 가지고. 그렇죠? 수산물 업체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다행히 맥주는 맥주 재료를 취급하는 곳은 글로벌하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들을 잘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영어고요. 들어가시면 머리가 아프시겠죠? 제 교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잘 적어놨어요. 저도 실제로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어떤 몰트가 어떤 맛이 나는지 여기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방화를 선택할 때 온도 구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온도 구간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65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낮은 구간에서 당화를 하면 발효당이 많이 나와서 맥주가 좀 드라이하게 되고 65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발효당이랑 비발효당이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맥주가 좀 스위트해지고 바디감이 높아지고
요 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홉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에 다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효모는 종류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장 재료 중에 파악하기 어려워요. 곡물 캐릭터라든지 홉의 캐릭터는 조금만 훈련해도 파악할 수 있는데 효모는 좀 경험이 진짜 많이 쌓여야 됩니다. 부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 발효 끝나고 통갈이 한 다음에 넣는 게 원칙입니다. 1차 발효 끝나고 새 통에다가 맥주만 깨끗하게 옮기고 거기다가 뭘 넣든 넣는 거예요. 꿀 같은 경우에는 생꿀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꿀물을 타가지고 한번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식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쓰는 거 한번 볼게요. 회원 가입 하셨다는 전제하에 자, 이게 로그인을 한 화면이에요. 제가 이 아이디 메모를 하셨다가 아이디 검색해서 그 사람의 레시피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게 수업 때 쓰는 그 레시피들 쭉 모아놓은 아이디예요. 일로 들어오시면 제가 시흥 시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 때 썼던 레시피들 여기서 쭉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레시피들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레시피 작성 화면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제가 다 캡처를 떠서 빨간 박스 쳐놨기 때문에 알아보긴 쉬우실 거예요. 레시피에서 뉴 레시피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게 딱 첫 화면이에요. 이게 첫 화면인데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건 가장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가 미국 단위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단위가 다르잖아요. 북미에서 걔네만 달라요. 짜증나요, 미국 진짜. 파운드 쓰고요. 그 다음에 온즈 쓰고, 야드 쓰고. 또 뭐 쓰나요? 갤런 쓰고. 걔네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우리가 단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measurement 시스템을 metric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 그램, 리터 이런 단위로 변환이 됩니다. 요거부터 하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쭉, 예, 교재에도 적어놨죠. 요걸 metric으로 항상 바꾸셔야 됩니다. 세팅 단위를. 다음에 자 이제 당화 효율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때 잡고 있는 당화 효율은 68% 정도로 잡아요. 저는 제가 작업하면 70%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낮게 잡아요. 올그레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익스트랙트는 우리 LME 같은 거 있죠. 익스트랙트 비어고 올그레인이 우리 진짜 우리 곡물로만 만드는 맥주이기 때문에 올그레인을 선택을 하셔야 밑에 당화 효율을 건드리실 수가 있어요. 당화 효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똑같은 곡물로 그 초기 비중을 몇 가지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걸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65%에서 70% 정도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본인만 알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저는 해보니까 어디 가서 하나 한 70% 나오더라고요. 저는 70으로 잡습니다. 보통은. 수업 때는 68로 잡고요. 그리고 이거는 배치 사이즈인데 우리 보통 한번 만들 때 20리터 만들어요. 우리 한번 만들 때 맥주의 양을 배치 사이즈라고 표현합니다. 배치 사이즈. 20리터 놓고요. 여기도 20리터 놓고 네, 캐틀 볼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홈 넣고 끓이는 건데 요거 한 40리터 돼요. 나 트루븐 찌꺼기 찌꺼기라든지 이런 로스를 얘기한 건데 이건 그냥 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규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도 그냥 0으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본 세팅을 만져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맥주를 만드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질 때마다 옆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변할 겁니다. 변하죠?
또 변하죠. 맥주마다 다 변해요. 또 변하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안에 들어가야 정상범위라는 얘기예요. 제일 만만한 아메리칸 페일에일로 저희는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을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퍼멘터블스라는 거는 뭐 직역하면 발효 가능한 것들 주로 우리 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벨기에 맥주 만들 때는 설탕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꿀을 넣는다. 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가능한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몰트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홉을 입력하는 곳들이고요. 여기에는 효모, 여기는 기타, 부재료들, 뭐 바닐라,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각 주차마다 있는 레시피들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로. 아메리칸 페일에일 레시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메리칸 페일에일 만들 때 베이스 몰트는 뭐 페일 몰트 씁니다. 검색을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거 독일에서 나온 페일에일 몰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볼게요. 이거 DE는 도이치란 뜻이죠? 독일입니다. 한번 누르면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카라멜 조금 들어갑니다. 40L 정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생성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입력하면 몰트의 키로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숫자가 찰 거예요. 여기 숫자가 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당화 효율이 제가 68%로 입력을 했는데 68%일 때 곡물을 이 정도 쓰면 오리지널 그래비티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략 한 4kg 넣어볼게요. 1.044. 근데 정상 그래프 안에 안 들어갔죠. 카라멜도 넣어볼게요. 뭐 한 200g 정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갔고 오지가 조금 올라갔네요. 퍼센트 비율로는 베이스 몰트가 한 95%, 카라멜 몰트가 한 5%. 아주 정상적인 페일에일의 레시피고요. 여기는 이제 홉을 입력하는 겁니다. 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재를 좀 예로 들을까요? 제가 교재에 있는 레시피 아무거나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일 간단한 거. 다 복잡하네요, 레시피들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포터네. 포터로 해보죠. 로버스트 포터. 그럼 여기서 로버스트 포터를 찾습니다. 그리고요. 페일에일, 뮤닝 라이트, 60 초콜릿 블랙 프린치. 다 맞게 들어왔나요? 페렐 뮤닉 60 초콜릿 블랙 프린치 60 초콜릿 빼 들어왔네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4
뮤닝 라이트 0.5. 교재에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60L 0.45. 초콜릿 0.34, 225. 이렇게 입력하면 교재에는 5주가에 5, 교재도 제가 당연히 68%로 했으니까 5주가 정확히 일치하겠죠. 5구에 이번에 호흡 입력해 보겠습니다. 호라이즌 윌라멧 윌라멧. 들어왔고요. 시간 입력하는 거예요. 레시피대로 60분, 둘 다 15분, 5분이네요. 그러면 21, 14, 14. 자, 이제 IBU가 올라가죠. 제가 숫자 입력할수록 보이세요? 호흡을 끓이는 시간을 입력해줬더니 IBU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14 또 입력해볼게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얘도 올라갈 거예요, 조금. 교재에 있는 건 IBU가 몇이죠? 33. 네, 33. 요거는, 요거는 홉 넣으실 때는 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은 기본, 홉의 기본 값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구입한 홉의 알파시드를 적어주셔야 돼요. 쇼핑몰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서울 온브루에서 보통 많이 사는데 저희 재료가 호라이즌 홉이랑 윌라멧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레시피거든요. 여기 보면 알파시드 적혀있죠. 몇 퍼센트. 실제로 구입한 거를 적어주셔야 돼요. 호라이즌 10.1이네요. 근데 여기 얘가 디폴트로 갖고 있는 건 12%죠. 제가 이걸 10.2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난 10.2짜리 샀으니까. 그죠? 10.2로 입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BU가 내려갈 거예요. 알파에시드가 높으면 쓴맛 내기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파에시드가 낮아지면 쓴맛이 덜 나와요. 똑같은 시간을 끓여도. 10.2로 낮추면 요 33에서 얘가 조금 내려갈 겁니다. 보세요. 33에서 29로 바뀌었죠. 그리고 윌라멧. 윌라멧에서 5.4%네요. 얘는 디폴트가 5인데 5.4면 내가 산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IBU가 조금 올라가거나 아예 안 올라갈 거예요. 0.4는 큰 의미 없거든요. 1 정도 올라가려나? 네, 1 올라가네, 딱. 보이세요?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본값은 5인데 내가 실제 구입한 건 5.4%예요. 알파에시드가 더 많아요. 얘를 5.4로 입력하면 얘가 한 1 정도 올라가거나 변화가 없을 거예요. 1 올라갔죠. 29에서 30으로. 내가 실제로 구입한 레시피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효모는 캘리포니아 A리스트를 썼네요. 검색하시면 돼요. 이 효모 어테뉴에이션은 발효도입니다. 발효도.
이 수치가 세면 셀수록 종료 비중을 더 떨어뜨려요. 당을 더 잡아먹습니다. 어테니에이션이 세면은 종료 비중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갸우뚱하시는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랑 똑같이 맞춰볼게요, 제가. 네,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뭐 적당하게 짓겠습니다. 이름을 안 지으면 세이브가 안 눌러져요. 세이브 누르고 밖으로 나갈게요. 영어 사이트니까 한글로만 하면 저장이 안 되네요. 교재에 있는 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1도에 오지 1.059, 012, 059, 012, 도수 6.1도 맞았고요. IBU는 소폭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산 건 교재에 있는 것보다 기본값보다 실제 알파 엑시드가 좀 호비 낮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도수까지 다 맞고요. 이렇게 되면 교재에 있는 레시피가 완성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 쓰는 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검색을 해서 넣으면 되고요. 다 영어인 게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 영어도요, 뭐 이스트, 홉, 몰트, 퍼멘터블스 이런 영어여서 사실 어렵지 않아요.